안녕하세요. 오늘 일기도 안 좋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신 걸로 보니까 대한민국 금융의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금융 전문가의 길로 들어서기로 하셨는데 이 투자산 운용사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는 아마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걸로 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파트는 시험 내용이 어떤 것들이고 주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시험 전략 위주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투자자산 운용사 제도에 대한 얘기를 보면 우리 자본시장법에서는 현재 제도를 투자자산 운용사 이러는데 사실 이 투자자산 운용사는 두 가지 제도가 자격제도가 결합된 거예요. 뭐라고 돼 있었냐면 1임 투자자산 운용사 제도하고요. 그 다음에 집합 투자자산 운용사 제도가 있었는데 이 1임 투자자산 운용사를 종래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자산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자산 설계 운용 전문 인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자산 설계 운용 전문 인력을 약칭 뭐라고 불렀냐면 FP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증권회사 같은 데는 랩어카운트라고 하는 상품이 도입이 되는데 그 자산 관리를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는 직종을 FP, 파이낸셜 플래너다. 이래가지고 그 FP 제도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자산 설계 운용 전문 인력으로 1임 투자산 운용사로 바뀌었고요. 집합 투자산 운용사는 일반 운용 전문 인력. 그래서 일반 운용 전문 인력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쉽게 많이 부르는 게 뭐라고 부르냐면 펀드 매니저. 그러니까 이 일반 운용 전문 인력 집합 투자산 운용사는 실질적으로 자산 운용을 맡은 파트라며 이 FP라고 하는 자산 설계 운용 전문 인력은 자산을 관리해주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짜준다든지 자산을 배분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이 FP 제도하고 이게 결합돼서 이제 결국 투자산 운용사 자격을 취득하면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고객들의 자산 관리를 해주면서 랩어카운트에 대한 우리 소위 말해서 1인 문제 1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운용을 할 수 있는 운용 전문 인력 자격을 한꺼번에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내용이 합쳐지다 보니까 시험 제도도 이 양쪽에 있었던 게 결합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일반 운용 전문 인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펀드 매니저 시험을 보려면 이 내용은 운용에 관련된 것만 다뤘기 때문에 분야는 작았는데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깊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따로따로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지금은 결국 하나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시험 볼 때만 해도 난이도가 있었기 때문에 합격률이 굉장히 저조했어요. 그러니까 합격률이 단단히, 그러니까 뭐 한 7% 합격했다라든지 시험 응시생들 중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운용 전문 인력 시험 합격했다 그러면 좀 달리 봐주고 이랬었어요. 근데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서 이제 범위는 조금 넓어졌지만 문제 출제에 뎁스가 얇아진 그러니까 아주 난이도가 높게 출제되지 않고요. 최근에는 그냥 평범하게 공부하셔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경상계열이라든지 이런 쪽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공부하기 수월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전공 불문하고 뭐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고 이런 거 상관없이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만 즉 이 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해서 각 과목별로 가이드를 해드리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합격하시는 데까지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 오늘은 설명회라 다 오셨는데 몇몇 분들은 온라인상으로 공부하실 분도 계실 거고 인터넷 강의로 실제 여기 오셔가지고 오프라인상에서 강의를 들으실 분도 계신데 제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다년간 강의를 해보니까 인터넷 강의로 들으시는 것보다 현장에 오셔서 강의를 듣는 분들의 합격률이 높습니다. 단, 현장에 오시는 분들도 출석률이 또 합격률을 좌우해요. 그러니까 등록을 해놓고 처음에 결심할 때는 나 올해 이 자격증을 꼭 따겠다 해가지고 돈도 내고 다 했는데 중간에 뭐 회사 일도 있고 뭐 회식도 하고 그러면서 한 번씩 빠지고 이러다 보면 한두 번 빠지면 나오기가 싫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 체념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가급적이면 오프라인으로 들으시는 것을 제가 권장하고요. 온라인은 물론 여기 대학생들이 계시다라면 보통 20대 초반 이런 대학생들은 요새 디지털화돼가지고 온라인으로 공부하는데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4반세기 이상 사신 분들은 온라인 강의를 가급적이면 피해주시고 조금 어렵더라도 현장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들으시기를 제가 권장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터넷 강의를 듣다 보면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컴퓨터 켜놓고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딴짓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먹으러도 갔다 오고 컴퓨터 혼자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진도율 체크를 해보면 진도는 다 뗐는데 공부가 안 돼 있고 게다가 나중에 시험 볼 때쯤 되면 저희가 물론 그런 분들을 또 구제하려고 시험 막판에 일주일 전 정도에요. 특강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시험 출제되는 거에 두 배수 정도로 해가지고 특강을 해드리는데 그때 만나 뵙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공부 차근히 해오셨죠? 하고서 마무리 강의입니다. 그러는데 지금부터 하려고요. 일주일 전인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물론 마지막 기회를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해서 합격하는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자격제보다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과정이 다른 금융자격제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옛날보다 쉬워졌다는 얘기지 나름대로 난이도가 있는 자격제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은행이나 증권회사, 보험회사 쪽에 금융권에 종사하시고 계신 분들은 이 자격을 취득하시면 회사에 가셔가지고 자랑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다른 자격증들이 있어요. 뭐 파생상담사라든지 무슨 증권투자상담사 이런 거 땄다고 그래가지고 회사 가서 나 이거 합격했어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 거는 그냥 필수 자격증 제도인데 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이 자격제도는 만약에 합격하셔가지고 취득하시면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금융권에서는 나름대로 조금 고급스러운 자격에 해당된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시고 학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공부를 그럼 구체적으로 과목별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앞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이나 우리 자료에는 뭐 구닥다리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우리가 이 투자산 운용사 공부를 해야 되냐 하는 얘기들이 뭐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고 고령화가 급진전되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저금리 시대가 되고 그럼 사람들은 은행에다가 예금해놓고 이자 받는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융의 트렌드가 변화하는데 그럼 결국 은행의 이자를 받는 시대보다는 적어도 투자금융시대 시장에서 투자활동을 해서 위험을 조금 물론 관리를 해야 되고 감수해야 되지만 수익률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 이 투자시장이 활성화될 건데 투자시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전문가들한테 내가 돈을 맡기는 그걸 위해 흔히 펀드라고 하고 펀드 형태로 자금을 맡기고 그런 시장이 점점 커질 거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 얘기들을 앞에 서두에다가 두고 있는데 뭐 그런가 보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 우리한테 정말 현실적으로 중요한 얘기는 이것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 나는 이걸 꼭 따겠다가 아니라 오늘 설명하니까 한번 들어보고 간보러 오신 분이 계시다라면 한번 들어보고 혹시 내가 할 정도 되면 하고 불가능할 것 같으면 포기하고 이런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되도록 과목별로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을 다뤄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제 강의는 한 3, 40분으로 끝낼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의응답 시간을 또 끝부분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궁금증이나 이런 거 있으면 아 이런 건 내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거는 지금 메모해 놓으셨다가 마지막 부분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강의하신 분은 실제 펀드를 운용하신 분이 와가지고 강의를 하셨을 거고 저는 제가 증권회사에 10년 종사했지만 실제 펀드를 운용한 경험은 없어요. 그렇지만 주식이나 채권 이런 것들을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상담을 하고 투자를 직접 해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의할 때는 제가 경험을 바탕으로 한 부분도 소개를 드리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론의 백그라운드를 두고 이론적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자, 1과목이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시험 제도가 올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기존까지는 작년까지는 전 과목으로 해서 130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걸 100문항으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130문항이라는 얘기는 한 문제에 0.5점짜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는 모든 문항을 100문항으로 맞춰가지고 100점으로 100점도 달라졌고 과목이 일부 삭제된 것도 있고 출제 문항 수가 조금 조정된 게 있어요. 그래서 과목별로 한 번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1과목에는 고객 상담이라고 하는 과거에는 상담 기법에 대한 얘기를 다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아까 자산 설계 운용 인력이라고 그랬던 그 FP 과정에서는 고객들하고 어떻게 상담하는지 상담에 대한 기법을 다뤘었어요. 그래서 그게 출제 범위에 들었었는데 이번부터는 삭제를 했습니다. 왜 삭제를 했냐면 적어도 이 과정을 들어오시는 분들은
증권투자상담사 자격을 보통 보유하신 분들인데 그 증권투자상담사 과정에 영업실무라고 하는 파트에서 상담기법을 다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이미 갖춰져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객상담은 제외하고요. 세제가 있습니다. 저는 금융권에서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전문가로서 어떤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냐 그런다면 저는 세무 지식을 최고로 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학생들 같으면 내가 세무사 정도의 그런 정도 레벨에 올라가는 세무 지식을 갖고 있다면 은행이라든지 증권회사 이런 데 들어가서 PB로 일하는데 아주 VIP 고객이나 VVIP 고객, 예를 들어서 5억, 50억 이렇게 큰 돈을 맡기는 고객들한테는 세무 상담이 굉장히 절실한데 일반적인 우리도 물론 세무 전략에 대한 부분을 학습을 하지만 투자한 운용사 과정에서는 그 깊이가 얕은 지식을 다루기 때문에 깊이 있는 세무 상담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무사 정도까지 공부를 해두시면 굉장히 훌륭한 그런 금융권의 전문가로 자리매김이 될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과정 중에 이 세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는 국세기본법. 그러니까 국세기본법이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전체 조세에 관련돼서 세금의 종류가 어떤 게 있냐 또는 세금을 거둬들일 때 과세를 부과하는 거라든지 징수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사람들이 내가 너무 많이 세금이 부과됐다 그래서 그 과세를 불복하는 불복제도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부분을 다룬 것이 국세기본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 국세기본법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소득세법.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 그러는데 개인도 소득을 얻을 수 있고 기관, 법인도 소득을 얻을 수 있는데 개인이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법인이 얻으면 법인세라고 하지요. 근데 법인세보다 우리 과정에서는 주로 소득세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소득의 원천별로 8가지 소득 과세 제도가 있어요. 그 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 특히 이 소득세를 다루다 보면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금융 소득이라고 해서 이 부분도 올해부터요. 금융 소득 종합 과세 제도가 달라져요. 작년까지만 해도 1인 한 사람 기준으로 해서 4천만 원이었었는데 2천만 원으로 다운됐죠.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할 때 지금 우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나도 해당됐으면 좋겠다 그러겠지만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중에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VIP 고객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고민거리가 됩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 내가 가급적이면 돈 많은 사람일수록 세금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이걸 피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탈세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제 텍스 플래닝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세제는 아는 사람들은 공제라든지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이용해서 피해갈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세금 다 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제대로 부자들한테 상담해 주는데 아주 유익한 제도가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일수록 또 뭘 걱정하냐면 상속과 증여에 대한 걱정을 해요. 저도 얼마 전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형제도 많고 그런데 대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을 남겨주면 그 상속 재산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형제 간에 칼부리까지 나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우리 형제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단란했어요. 물려준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돈을 많이 물려주는 집들은 이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세금에 대한 거 이런 거 우리가 설명도 하고 상담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세제를 공부해 두시는 게 좋겠고요. 네 번째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 세제. 부동산은 뭐 많이 갖고 있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취득할 때 갖고만 있어도 처분할 때 계속 세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취득시 세금, 보유시 세금 또는 처분시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지 장기 보유한 거에 대해서 공제는 어떻게 받는지 이런 기법들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세금 문제를 다루면 나름대로 웬만한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세무 상담을 가볍게 정도는 해주실 수 있고 더군다나 세금 얘기는요. 다른 사람한테 상담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것도 나중에 유익한 지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과목에서는 요 세제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융 상품. 자, 이 금융 상품 문제는요.
은행도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종사하는 게 증권회사일 수도 있고 보험회사일 수도 있고 운용회사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고 제2금융권에 계실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각 금융기관별로 경쟁력 있는 금융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교해가지고 어떤 금융사에 어떤 상품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쭉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이런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뭐 3천만 원을 갖고 왔다, 3억을 갖고 왔다. 그 고객은 위험을 선호하지 않는 고객이야.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투자형 상품으로 유도하는 게 아니라 금융상품으로 가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래도 금융상품 중에서 그 고객들의 성향에 맞게 어떤 상품이 적합하겠냐 이런 것들을 설계해 줄 수 있는 게 금융상품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각 금융기관별 금융상품을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상품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금융을 공부하고 자본시장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금융기관 직원들한테도 강의할 때 잘 물어보는 요소예요. 투자하고 투기가 어떻게 구분되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어봐요. 부동산 투자라고 합니까? 투기라고 합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부동산으로 돈 벌었으면 투기했다고 그래요. 증권 투자라고 합니까? 증권 투기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아 증권은 건전한 투자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식에서 돈을 벌면 투자고 부동산에서 돈을 벌면 투기고 이렇게 얘기하면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하는 이런 해석법하고 똑같아요. 투자와 투기의 경계선에는 뭐가 작용이 되냐면 밸류, 즉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가치에 입각한 행위는 투자라고 하고요. 가치에 무관한 행위를 보통 투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시각을 다시 봐야 되는 게 과거에는 부동산 가지고 굉장히 쉽게 돈을 버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쉽게 돈 번 걸 가지고 흥청망청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꼴물전이 되니까 졸부 이렇게 불렀었단 말이에요. 졸지에 부자 됐다고. 근데 요새는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아이한테 저도 물어봤어요. 너 졸부가 뭔지 아니? 그랬더니 요새 애들은 그게 다 약칭으로 불러가지고 네 알아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졸라 부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부동산으로 돈 벌었으면 투기꾼이고 졸지에 부자가 된 졸부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도 투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도 제대로 하려면 밸류에 입각한 가치평가를 해서 저평가된 걸 사고 고평가된 걸 파는 그러면 부동산의 가치 분석은 어떻게 할 거냐 부동산의 개념부터 익혀야 되겠죠. 그 부동산에 대한 모든 얘기들을 여기서 다루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1과목에서 다뤄지는 파트예요. 이런 내용을 학습하면 고객들한테 상담해주고 그러는데도 유익하지만 여러분 스스로한테도 보탬이 되는 내용일 거예요. 자 이제 2과목부터는 1과목은 그렇게 어렵고 이론이 나오고 뭐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가볍게 뭐 암기하고 꼼꼼히 이제 세분해가지고 챙기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2과목에서는 투자 운용 및 전략 2하고요. 투자 분석 이쪽 파트는 암기 과목이 아니고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되고 각 이론들을 터득해야 되는 이런 파트예요. 자 대안 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투자 활동을 하는 대상으로는 거의 대부분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증권이에요. 그리고 증권 중에서도 채권이라든지 주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식이나 채권, 외환 이런 것들을 제외한 이런 것들을 대안 투자라고 해서 대안 투자에서 다루는 거는 주로 뭐냐면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헤지 펀드라든지 또는 PEF, 사모 펀드라고 그러죠. 프라이빗 이퀴티 펀드 또는 일반 상품에 관련된 펀드라든지 상품으로 운용하는 또는 SOC에 투자하는 이런 거라든지 사회 간접자본 투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종래 전통적인 투자 기법인 주식이나 채권이 아닌 뭐 선박이라든지 이런 특별자산 이런 데다 투자하는 거를 대안투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대안투자는 종래 전통적인 투자 상품들하고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위험 분산 효과로도 좋고 운용자의 어떤 운용 능력에 따라서 수익 창출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운용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런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대안 투자 상품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헤지 펀드가 허용되면서 이쪽이 뜨는 이런 파트가 될 수도 있어요. 대안 투자는 물론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좀 생소한 분야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대안 투자 분석 이쪽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해외 투자 부분도 이제 점점 투자 시장이 글로벌화 되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투자하지만 우리나라 내에서도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걸 분산 투자로 제거하지 못한다 그러는데 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줄여보려면 해외에다 투자하면 돼요. 그래서 요새는 해외 투자한다 그러면 과거에 얼마 전에는요.
브릭스에 투자했더니 논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뭐예요? 브라질, 뭐 러시아, 인도, 중국 이런 데서 투자했다 그러는데 이제는 브릭스 지고 미스트 뜬다 이래요. 그럼 또 미스트는 어떤 나라들이냐? 이게 이니셜로 보시면 돼요. 어딜까요? 멕시코, 인도네시아, 사우스 코리아, 한국이 들어가요. 터키 이런 나라가 새로 신흥 이제 뜨는 나라들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외 여러 나라들에 어느 나라가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투자 시장으로 각광받을까 이런 것들을 보고 해외 증권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야 되냐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게 투자 운용 전략 2에서 다뤄지고요. 이제 투자 분석은 실질적으로 해외 투자를 하든 국내 투자를 하려면 기초적으로 가져야 되는 백그라운드 지식을 다루는 거예요. 투자 분석 자료는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이건 이제 증권 분석이라고 하는데 기본적 분석은 가치를 따져가지고 종목을 선택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거고요. 기술적 분석은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냐 하는 매수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연구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차티스트가 되는 거예요. 차트를 보면서 사고 팔고에 대한 매도 매수 시점을 연구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고요. 산업 분석은 우리가 경기가 좋을 거냐 나쁠 거냐에 대한 판단을 해가지고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데 경기가 좋아지더라도요. 모든 산업이 다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산업은 성장 산업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산업은 경기가 좋아져도 퇴보하는 사양길로 가는 산업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유망 산업이 어떤 거겠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산업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 금융시장 분석은 이제 해외에 투자하려면 환율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를 때 떨어질 때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한지 그리고 환율이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위험에 노출돼 있으니까 그 환위험 관리는 어떻게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게 그러니까 외환시장에 대해서 주로 다루는 게 국제금융시장 분석이고요. 투자하면 우리가 항상 양날의 검이라에서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하나는 수익률이고요. 하나는 위험이에요. 자, 누구나 돈을 많이 벌고 싶죠. 그래서 수익을 높이 추구해요. 근데 그 사람 마음에 위험을 물어보면 위험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근데 이율 배반적인 사고예요. 위험은 없으면서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익률이 높으려면 위험도 높아야 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원리가 있어요. 그러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럼 나는 돈을 많이 벌고자 한다면 위험이 커야 된다는 얘기니까 높은 위험 상품에 투자해야겠다. 그래서 위험을 끌어안고 그냥 투자하면 투자 시장에서 불나방이라고 불러요. 죽는지 모르고 그냥 달려들어서 대출 땡겨가지고 투자해서 다 날리고 그러면 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투신을 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투자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거예요. 투자할 때 저는 늘 수익보다는 위험 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올려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리스크의 종류는 어떤 게 있고 그 리스크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투자 분석의 리스크 관리 파트고요. 이제 3과목으로 넘어갑니다. 2과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3과목으로 가보면 암기 과목이에요. 주로. 근데 어떤 분들은 저는 이런 암기 과목은 단순하고 어려운 이론이 없으니까 고득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거꾸로 계산 문제 나오고 뭐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게 쉽고 암기 과목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암기 과목이라는 게 뭐냐면 직무윤리. 우리 학교 다닐 때 도덕, 뭐 바른 생활 이렇게 했었는데 윤리 그러면 그냥 내가 올바른 생각만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저 직무윤리도 깐깐한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암기 과목은 아니고요. 윤리적으로 지켜줘야 될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금융 전문가로서 어떤 것들을 덕목으로 갖춰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시장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자본시장법은 아마 다른 여타 자격증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다 학습을 하고 온 파트고 이 투자산 운용사라에서 전혀 새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자격을 공부하신 분들은 중첩되는 파트예요. 자본시장법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근데 이 자본시장법은 법이 굉장히 많이 다뤄지는데 법으로 위주할 고주할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시행세칙으로 위임해 놓는 게 있는데 그게 금융위원회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 금융위원회 규정, 자본시장법은 엮어가지고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다 이제 한 가지 금융위원회는 공적 규제기관인데
자율규제기관에 또 규정이 있어요. 자율규제기관은 거래소하고 협회가 있는데 협회 규정은 출제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융투자협회 규정 문제 이것도 다뤄서 직무윤리 및 법규 이런 과목으로 다루고 있고요. 3과목 내에서 투자운용 전략은 1, 2로 되어 있는데 아까 2에서는 대안투자, 해외증권투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제 투자운용 전략 1이 전통적인 투자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식 파트하고요.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주식하고 채권, 그 다음에 최근에 조금 더 증가하는 파트가 이제 파생,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식은 뭘 공부한다는 얘기냐? 요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플랜, 두, 씨 전략. 그러니까 플랜이라고 하는 거는 투자 활동을 하기 위해서 투자 목표라든지 제약 조건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플랜이 되겠고요. 두는 이제 실행을 하는 거니까 실행 중에서도 내가 전략과 전술을 어떻게 병행할 거냐. 그러니까 투자를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전략도 있어야 되고 전술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전략과 전술도 적극적으로 할 거냐 또 소극적으로 할 거냐. 그래서 액티브 전략과 패시브 전략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투자 활동을 했는데 그 투자 결과를 또 봐야 되겠죠.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내가 짜놓은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됐으면 계속 그대로 운용을 하면 되겠고 잘못되어 있다라면 포트폴리오를 고쳐야 되겠죠. 그걸 포트폴리오 리비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수정하는 방법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하고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딩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또는 이제 운용 결과를 보려면 성과평가를 해봐야 돼요. 근데 이 성과평가라고 하는 파트는 따로 시험 과목에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투자 운용 결과 분석이라고 하는 거 있죠. 성과평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할 거고 평가를 할 때 어떤 툴을 이용해서 평가할 거냐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게 운용 결과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과평가라고 하는 파트 운용 결과 분석이 여기에 문제가 주식 투자 전략의 가치 한 전체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흐름. 그다음에 채권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주식보다 이제는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투자자한테 물론 채권도 위험이 없지는 않아요. 채권에도 다분히 담겨있는 위험의 종류들이 많은데 내가 만약에 채권 가지고 안전빵으로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채권의 종류부터요. 채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또 금리죠. 그러니까 금리가 오를 때와 떨어질 때 그러니까 금리가 하향 추세로 간다든지 금리가 상향 추세로 갈 때 채권 가지고 운용을 하려면 듀레이션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채권 투자 전략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거는 파생상품이에요. 주식과 채권은 내가 투자한다면 예를 들어서 채권 투자를 하려면 금리가 떨어지는 추세일 때 채권 투자해서 돈을 벌고요. 주식 투자를 하려면 주가가 올라갈 때 돈을 벌잖아요. 근데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이 뭐가 됐든 간에 주식이 됐든 채권이 됐든 금리가 됐든 뭐 환율이 됐든 어떤 자산이든 간에 올라가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계속 돈을 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파생상품은 양방향 투자가 되거든요. 주식은 샀다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파생상품은 앞으로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매도부터 쳐도 된다는 얘기예요. 매도 매수를 언제든지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해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가 나쁠 때 좋을 때 가리지도 않고 어쩌면 경기가 나쁘거나 또는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지면 파생상품에서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선물을 매도 쳐놓고 있거나 너무 나쁜 일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만약에 북핵 문제로 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그러면서 증권시장이 막 투매 분위기가 될 것 같아. 그럼 푸드옵션을 사거나 선물을 매도하거나 그러면 주가가 폭락할 때 오히려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남들은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장 썩고 있을 때 나는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파생상품은 시장의 상승과 하강하고 무관하게 언제든지 계속 운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파생상품을 좋아해요. 근데 이 파생상품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원래 만들어진 계기가 저 상품은 위험을 관리하는 상품으로 그걸 보고 이제 헤지 거래라고 해요. 그래서 기존의 기초자산을 갖고 있을 때 그 기초자산의 가격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헤지할 수 있는 전략이 어떤 게 있겠냐. 그래서 이 파생상품은 굉장히 다양한 전략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또 좋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운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 파생상품은 여러분들이 위험도는 굉장히 높은 상품이지만 젊은 분들은 앞으로 파생상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시장이 점점 커지는 시장이 파생상품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파생상품은 공부를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파트예요. 근데 아마 우리 이 과정에서 다룬 파생상품은 깊이 있는 얘기를 많이 다루지는 않아요. 그냥 파생상품으로 운용한다라면 운용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다루는 게 파생상품 투자 전략입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이런 거에 대한 투자 전략, 이걸 이제 투자 운용 전략 완에서 다루고요. 그러면 저런 운용이 이루어졌으면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성과평가, 이게 운용 결과 분석이라고 해요. 얼만큼 운용을 제대로 했는지, 그래서 나중에 펀드 매니저들도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또는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에서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운용 결과 분석이 또 중요한 파트가 되죠. 자, 이제 3과목의 마지막 파트가 거시경제하고 분산투자입니다. 요거는 왜 하냐면요. 앞서서 제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그쪽은 설명을 생략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왜? 보통 증투 과정에서 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 기본적 분석은 목표 자체가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되냐라고 하는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게 목표라면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경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산업 분석을 하고 종목 분석, 즉 기업 분석을 한다. 근데 산업 분석은 아까 우리 투자 분석에서 산업 분석 문제 이미 다뤘고요. 기업 분석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 분석 과목에서 다루고요. 이 경제 분석이라고 하는 게 바로 거시경제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은 우리가 미시경제학하고 거시경제학하고 구분하는데 그때 미시경제학은 수요와 공급에 대한 얘기라든지 각 시장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지만 그러니까 미세한 부분을 다루지만 거시경제는 국민경제 전체에 뭉뚱거려서 큰 거 소비라든지 투자활동이라든지 GDP에 대한 문제, 통화, 물가 뭐 이런 것들을 굵직굵직하게 분석하는데 왜 그러면 거시경제를 주로 우리가 경제분석에서 다루게 되냐. 우리는 투자 활동을 하게 되는데 투자 활동을 한다면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경제 분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추세로 간다는 얘기냐 경기가 앞으로 침체의 길로 간다는 얘기냐 이거에 대해서 내가 먼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경기가 불안 쪽으로 갈 것 같으면 이미 투자해놓은 것도 빼거나 아니면 추가 투자를 안 하거나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될 거고 경기가 상승세 쪽으로 이제 바닥 찍고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 투자를 하거나 지금은 불안해 보이지만 앞으로 좋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 터닝포인트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조금이라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이런 기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거시경제 분석법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시경제 분석을 다루게 되면 경제를 보는 눈 지금 현재 경기가 2013년은 2012년보다 경기가 나아질 건지 또는 더 악화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는데 그 데이터를 우리가 해석하고 그 데이터를 해석하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자료는 내가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한국은행 홈페이지 가면 다 자료는 있어요. 그 데이터를 내가 보면서 아 이러이러한 추이를 보니까 앞으로 경기는 바닥 찍을 것 같다. 호황으로 다시 갈 것 같다. 혹은 앞으로 경기는 당분간 계속 어렵겠구나. 이런 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 분석을, 거시경제 문제를 다루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분산투자기법 문제는 투자 이론을 다루는 문제인데 분산투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트폴리오 이론이 이제 주류를 이루게 돼요. 근데 포트폴리오는 그대로 우리말로 이제 해석하면 두 종목 이상에다가 분산투자를 하는데 분산투자는 수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목표 자체가 뭐냐면 위험을 감소시키는 위험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목표가 이제 분산 투자 이론이 되고 이게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뭘로 발전하냐면 CAPM으로 발전해요. 그래서 Capital Asset Pricing Model이라고 하는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분산 투자 기법에서 주로 다루는 얘기는 포트폴리오 이론하고 CAPM을 알아두시면 돼요.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에서는 어떻게 위험과 수익률의 관계가 어떻다라는 얘기인지 이런 거를 이론적으로 접근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투자 이론을 다루다 보니까 분산 투자 기법에서는 기초 지식이 배경 지식이 뭐가 필요하냐면 통계학이 좀 필요해요. 왜 통계 지식이 필요하냐면 위험과 수익을 수치화해서 측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위험이라는 것도 측정할 줄 알아야 되고 수익도 측정해야 되는데 수치화해서 측정할 때 통계치로는 뭘 쓰냐면 수익은 평균값 우리가 이걸 기대값이라고도 해요.
평균값으로 수익을 특정하고요. 위험이라고 하는 건 뭘로 측정하냐면 분산이나 표준편차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분산, 표준편차 이런 걸 어떻게 측정해내는지 또는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지 여러 가지 확률 하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백그라운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짠다는 얘기는 한 종목이 아니라 두 종목 이상의 여러 자산으로 다양하게 여러 종목으로 짠다는 얘기인데 무조건 종목수만 높이면 여러 종목으로 늘려나가면 위험이 잘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각 종목들의 속성을 이해해야 되는데 각 종목들의 속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약에 A와 B가 있다면 A와 B의 공분산 또는 A와 B가 무슨 관계인지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또 체크해내고 우리가 구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A와 B 사이에는 B와 C 사이에는 서로 어떤 관계다 그 관계를 상관관계로 통계치를 가지고 우리가 측정해서 아 이놈과 이놈 사이에는 어떤 관계니까 분산투자 효과가 좋겠구나 분산투자 효과가 떨어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또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자 이론에서는 이런 통계 지식을 밑바탕으로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이론과 CAPM 정도를 다루시면 이 3과목에서 분산투자 이론은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스피디하게 각 과목별로 싹 훑어봤는데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저 정도라면 또 그것도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각 과목별로 설명을 해준다니까. 그리고 우리 교육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요. 제가 2월 달에는 거의 다 제가 강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 부분은, 앞부분은 왜 그러냐면 일부러 강의 스케줄을 그렇게 짠 게 올해부터 출제 문항수가 달라지고 교재가 개편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협회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2월 중순 정도에 책이 출판이 될 거예요. 그러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 강의를 10년째 해오고 있는데 그 말이 마저 들어간 적이 거의 없어요. 조금씩 딜레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늦게 제출되고 그러면서 늦어지다 보니까 책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2012년하고 13년하고 바뀌는 제도는 저 폐지된 제도가 빠지는 거고요. 바뀐 제도는 이제 법률적인 거라든지 세금 제도 이런 내용만 조금 바뀌고 나머지는 바뀔 게 없어요. 그래서 전혀 바뀔 게 없는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갖고 다루는 거시경제라든지 분산투자 기법 이런 것들은 옛날 책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그냥 쓰셔도 돼요. 그래서 앞으로 강의 진행은 책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고 바뀔 이유가 없는 과목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각 과목별로 이론 강의를 다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제가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아 저런 건 어렵겠다 그래가지고 생소하다 그러시면 겁먹을 필요 없는 게 모든 과목별로 강의를 할 때 모든 분들이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모른다라는 전제하에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초지식이 필요하면 기초지식도 강의를 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드리면서 각 과목별 이론 강의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시험 볼 때는 또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어느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도 시험 보러 가서 문제를 보면 또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실전에 가까운 그런 문제를 또 풀어드려요. 여러분들한테 그 문제풀이 해드리고 시험 임박하면 종합적으로 핵심 정리하고 문제풀이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될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스스로도 복습을 하겠지만 아카데미에서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따라오시기만 해도 최소한 각 과목별 세 바퀴 정도는 돌아가요. 그러니까 세 바퀴 정도 돌아가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마다 복습하고 그러면 웬만한 빠가사리가 아니면 합격까지 가는 데는 무난할 거예요. 단 결석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게 이제 코스가 다른 과목보다는 길어요. 그래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 긴 과정을 빠지지 않고 잘만 나오신다라면 다 같이 합격의 영광까지 누릴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이 코스에는 안 왔는데요.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강의를 들은 학생이 있어요. 근데 금융영재예요. 초등학생인데 증권상담사, 펀드상담사, 파생상담사 다 땄어요. 그리고서 펀드매니저 교육을 받겠다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했어요. 아가, 근데 아가 그러기 좀 민망해요. 왜? 너무 지식이 많아요. 어린아이인데. 근데 자기는 이 자격증을 활용해서 자기가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금융 공부하는 게 즐거워서 재밌어가지고 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생이 이 투자자산 운용사 과정에 들어와서 강의 들은 학생이 작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5학년도 이걸 딸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강의를 드렸고 또 질의응답으로 설명드린 것 이외에도 혹시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거는 메일이나 또는 전화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